사회복지법인 다일 공동체가 사단법인 다일 인터내셔널 데일리 다일의 창립총회를 진행했습니다. 데일리 다일은 해외 빈곤층에 대한 긴급 재난구호와 자원봉사, 해외 빈곤 지역 등의 의료와 선교, 문화와 복원 사업 등을 통해 소외된 이웃이 자립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프랑스어권 지역문화연구소가 대학 인문 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프랑스 모로코 작가 레일라 슬리마니를 초청해 특강을 개최합니다. 슬리마니는 프랑스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문학상인 공쿠르상을 2016년에 수상했으며 프랑스어 지능을 위한 프랑스 대통령 특별대사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복음단체 총연합회가 제28회 정기총회와 함께 2017 한국교회 개혁상 시상식을 진행하고 루터대학교 이말태 교수를 시상했습니다. 이말태 목사는 독일 루터교회 선교사와 루터대학교 교수로서 서울에서 만난 루터를 저작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한국교회 개혁의 지표를 만든 것을 인정받았습니다. 미자립교회 지원을 위한 농어촌 직거래장터가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교회자립개발원 주관으로 마련된 행사에는 전남 해남과 장성, 강원도 홍천 등 전국에서 42개 교회가 참석해 지역 이웃들이 재배한 지역별 농수산물을 선도했습니다.